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헤르만 바빙크 신학세계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가 강의를 서전을 장식하면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은, 개혁파 교의학은 첫째로 뭐라고요? 성경적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이다. 세 번째로는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 뭐죠?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종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안한다. 그런 네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교의학,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의 개혁파 교의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개혁파 교의학은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 개혁파 교의학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적 특징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바빙크에 의해서 표현된 개혁신학에는 어떤 신학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일치적인 신학의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빙크는 기독교의 보편성, 즉 카톨리시테트, 기독교의 보편성 그리고 우주성을 교리의 근본 원천인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바빙크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개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체 피조 세계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사회, 국가, 예술, 학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된다고 바빙크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개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쁜 소식이 된다. 모든 인간은 그의 출신과 문화와 국적과 신분과 혈통의 차이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바빙크는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바빙크는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편협한 분파주의를 비판합니다. 1888년 12월 18일 행했던 자신의 깜펀신학교 교장 퇴임 강연, 1888년 12월 18일 날 바빙크는 깜펀신학교 교장에서 퇴임하게 되는데, 그의 교장 퇴임 강연,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보편성, The Catholic State of Christendom, 그리스도 기독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깜펀신학교 교장 퇴임 강연에서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작은 교회나 편협한 집단 가운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교회의 보편성을 깨닫지 못한 자이며 교회가 주는 생각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작은 교회나 편협한 집단 가운데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은 교회의 보편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며 교회가 주는 생각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런 말합니다. 바빙크는 자신이 속한 교단인 업스케일링, 분리파 업스케일링 교단, 업스케이딩 이 분리파 교회의 편협한 분파주의의 위험성을 직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교장 퇴임 강연에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원래 바빙크는 분리파 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얀 바빙크, 그죠? 얀 바빙크 목사가 분리파 교회의 목사였고 그리고 그 교단의 중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바빙크는 그 분리파의 교회에 속한 분리파의 교회로서 처음으로 레이든 대학, 그죠? 바란에는 왕립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 1호가 된 사람이니까 바빙턴 블리파 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국가개혁교회의 국가개혁교회 헤르포름드 게르크라고 하는데요. 파란에 이제 국가개혁교회 헤르포름이다. 헤르포름드 게르크. 헤르포름드 게르크라고 하는데 이 국가개혁교회 19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국가개혁교회의 자유로운 신학적 경향에 대항해서 개혁파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개혁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갔던 교회가 바로 업스케일링파, 분리파 교회였던 것이죠. 네덜란드는 개혁교회가 국가교회였습니다. 18세기 이래로 네덜란드의 국가개혁교회가 계몽주의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계몽주의 이래로 구라파에서 맹인을 들쳤고 대학 강단을 지배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이 헤르포름드 게르크가 18세기 이래로 수용하게 됩니다. 해서 국가교회의 갈빈주의자들이 계몽주의 이래로 자유주의적인 갈빈주의자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국가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의 흐름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사수하고자 하는 정통주의적 갈빈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국가교회로부터 이탈해서 교회를 분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말로 업스케이팅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리 내지는 절교, 그죠? 절교, 절연 이런 업스케이팅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분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파들, 이 사람들을 업스케이팅 파라고 한다. 그래서 순수한 칼빈주의의 전통과 신앙을 사수하면서 그들은 분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분리파 교단의 아들이 바로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분리파 교단에서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분리파는 소수파였습니다. 이 분리파 교회의 지지 기반은 이 분리파 교회 원래 떨어져 나가면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 이 분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원래 지지 기반이 없으면요 이 분리나 어떤 뭐 변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중요한데 그 당시 분리파 교회의 지지 기반은 네덜란드어로 작은 사람들, 클라이너 라이든. 이게 이제 클라인이라는 말이 클라인, 리틀이란 말이 라이든이라는 피플이란 말이든 독일말 클라이너 로이테란 말인데 클라이너 라이든 이 말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업스케이팅 파 교회의 지지 기반이었고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넬 라이든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뭘 무슨 말이겠어요? 클라이넬 라이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사람들이 뭔 말이요? 리틀 피플 이 무슨 말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 말이요? 소수파? 잘 사는 사람들이요, 못 사는 사람들이요. 빈민들, 민초들, 민초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중들, 그죠? 민초들, 민초들이었습니다. 주로 농어민들, 하층민들, 하층 뭡니까? 하층 노동자 계급들, 농어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업스케이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글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맹이다 문맹. 당시 국가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논박은 못하겠는데 뭔가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 원래 가방끈 긴 사람들 유창한 구라로 이야기를 하면 가방끈이 짧으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서 가슴에 무좀 앓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막 박사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 구라를 막 치니까 논박은 못하겠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근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랬던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유창한 논리로 막 떠들면 여러분들이 논박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차에 국가교회의 계몽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의 노선에 반대하던
몇 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헨드릭 드 코크라는 목사예요. 헨드릭 드 코크. 헨드릭 드 코크. 헨드릭. 헨드릭 드 코크. 드 코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헨드릭 드 코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분리파 운동의 핵심적이고 중추가 되는 분리파 운동의 그죠 지도자였습니다. 분리파 운동이 거두었지요. 헨드릭 드 코크라는 이 국가교회의 목사였는데 이 분리파 운동의 거두였습니다. 그래서 드 코크 목사를 중심으로 분리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의 지지 기반의 대부분이 글라이너 라이든 민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민초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분리파들이 국교회로부터 이탈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초들이 얼마나 무식했느냐 하면 라틴어는 고사하고 네덜란드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득공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민초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민초들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민초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꽤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일관된 체계 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득공 목사는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득공 목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민초들의 신앙과 경건의 배후를 득공 목사는 추적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과 경건의 배후에 놀랍게도 한 권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민초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관된 신앙 고백 그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한 권의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득공 목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던 것이죠. 기독교 강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득공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민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강요는 네덜란드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인쇄가 발달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책을 사보고 구입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이 책이란 그 자체가 쉽게 이 고가였고요. 그 다음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죠. 라틴어나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신학책이고 철학책이고 사역할 수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들었단 말이지. 민초들의 신앙 고백 속에 사실은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경건한 깊은 영성을 가진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득공 목사는 이 신앙 고백이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에 기독교 강요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득공 목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득공 목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재발견하는 그죠?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강요는 잊혀진 책이었습니다. 그냥 교회사적 지식으로 그런 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 책을 경건의 대전, 순마피에타티스, 경건의 대전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초들의 신앙과 경건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득공 목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민초들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경건을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이 가방끈 짧은 민초들이 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과 신앙과 경건을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여러분도 잠잠하게 공무원 여전체 대답해 주세요. 이 민초들이
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과 신앙과 경건을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 부모님.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 그 가까이는 부모님이고 좀 한 달이 건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종족,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그래서 글도 모르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경건을 누구로부터 배웠겠는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 오랜 세월 동안 구두 전승으로 점해두고 배운 것입니다. 구두로 전승된 거야. 그 당시 조상들 읽고 말하고 그 말하면 이 책이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 읽었던 책이 아니라 개혁파 교도들이 뭘 위해서 읽었다? 자신의 경건과 기도와 신앙을 위해서 통독하고 읽고 그죠? 쭉 읽으면 뭐야? 듣고 암송하고 암창하고 그죠? 그것을 선대로부터 구두전승을 통해서 전해듣고 그들이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두전승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가 재발견되면서 결국 불기운동이 힘을 얻게 되어 분리파 교회가 그죠? 라이넬 라이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세력을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민초들로 이루어진 이 교단에서 전문적인 신학자가 나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그죠? 아니, 원래 이 교단의 주류 대부분이 민초들이고 이 가방끈이 짧으니 이러한 그 공동체로부터 전문적인 신학자가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느냐고. 예,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혹시 재건파 교회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재건파 교회를 폄하하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재건파 교회라고 있어요. 이 재건파 교회가 있어요. 재건파 교회라는 게 우리가 일본 그 일제 치하 때 을사 늑약이 맺어지고 이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기독교를 이제 그 강점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황제 숭배 이런 것, 그 천황 숭배 이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3대 일본 일제 3대 배회가 있었어. 여러분들은 신사참배만 알지만은 신사참배만 있었던 게 아니야. 신사참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동방요배라는 게 있어. 동방요배 매일 뭡니까? 천황이 있는 동쪽 보고 뭡니까? 전하는 동방요배가 있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정오묵도라는 게 정오묵도. 정오에 소위 말하자면 그 이제 천식 그러니까 그 이 천황이 일으킨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몰된 그죠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해 전몰된 그 일본 그 장교들과 군사들을 소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 아시죠? 거기서 뭡니까? 그들에 대한 뭡니까? 배례를 하잖아, 예배를. 근데 그게 신사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정오에 뭘 하노? 그들에 대한 배례로 정오묵도를 하는 거야. 이게 일본 제국주의 3대 배례거든요. 이 3대 배례를 모두 거부한 파가 있다고. 이게 재건파야. 신사 참여면 거부한 게 아니고 정오묵도, 동방요배 세 개를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받았겠어? 혹독하게 받았겠죠. 신사 참배만 안 한 집단에 대한 박해가 심하겠나? 3대 배례를 다 거부한 집단이 박해가 더 심하겠어요. 혹독한 박해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쫓겨다니고 뭐 잡혀가고 만달 급판이 벌어진 거거든. 그 한 집안 안에서 제가 이제 왜 이 재건파 역사를 좀 아느냐 하면 제가 그 유럽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재건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자기 그 외할아버지 그쪽이 완전히 새빨간 재건파인데 새빨간 재건파인데 그 외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죠? 자기가 정조 외할아버지죠. 정조 외할아버지가 최성림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 최성림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당짝으로서 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성림 목사님은 그 기도를 잘하시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둘이서 단짝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그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근데 최상림 목사님이 평양 감호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폭통한 박해를 당하고 해방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지만 안에서도 사실은 그 한지만 안에서 사실은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고 이렇게 버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근의 가족사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역사더라고요. 절교해버렸다. 절교. 압스케이닝이야. 압스케이닝. 절교파들. 절교파들.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절교하고. 그죠? 자식과 아버지가 절교하고. 그리고 절교하고 어떻게 해버렸느냐. 안 봐버렸대. 예,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파가 제가 2000년까지도 재건파에 1호 박사가 없었다고. 요새 웬만한 공부하러 가갖고 뭐 미국이 어디고 공부하러 가서 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재건파 교회는 일제 지하에서 AD 2000년까지 그 교회 안에 1호 박사가 없었던 거야. 왜? 쫓겨 다니고 뭐 잡혀가고 교회는 다 아작나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학자를 양성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신학자가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게 뭔가 축적된 게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계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 좀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신사참배와 신사참배 반대 투쟁의 역사는요, 한국 교회를 상당히 그 교회를 뭡니까 이 3분오열 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이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세력들이 극렬하게 신사참배 진영에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신앙적으로 아직까지도 그죠 해소 안 되는 갈등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본으로 뭐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하고 했던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사참배 진영에 속한 그룹의 자녀들이 유학을 많이 갔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디 가서 그래라. 그때 간 사람 전부 다 신사참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많이 그때 이제 일본서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신학이 칼바르트 신학이다. 칼바르트 신학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칼바르트 신학이 소개될 때 신사참배 부회들이 그 공부해서 소개한 측면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 재건파고 뭐 고려파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에 동의를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칼바르트 신학의 비협자만 들어도 그지? 굉장히 불쾌한 거야. 그 이유는 뭐겠어요? 칼바르트 소개한 놈들이 어떤 무리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신사참배의 그 후예들 가운데 돌아와서 바르트 신학을 그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했거든. 물론 바르트 신학 안에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경건한 그룹들이 그죠? 초기부터 그 뭔가 이 뭐랍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바르트를 그 다른 진영들도 이런 한국교회의 그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그죠? 반바르트적 정세의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신학자가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 압스케이닝파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분리파 교당에서 이 민초들의 지지를 받는 이 교회에서 신학 박사가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블리파 교단에서 나온 신학 박사 1호가 누구라고요? 바빙크였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1873년 김나지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김나지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김나지움. 맞나? 김나지움.
이 김나주엄이란 게 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김나주엄이라고 해요. 독일하고 하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김나주엄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문법학교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김나주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김나주엄에서 이제 신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인문학, 사회학, 자연학을 할 애들은 김나주엄에서 공부한다고. 여기서 이제 왜 문법학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라틴어, 뭐 화란어, 독일어, 그죠? 헬라어 이런 것을 여기서 이미 철저하게 그죠? 교육을 받는다고요. 이 굉장히 이런 전통을 이 중세식 어떤 그죠? 이 소위 말로 김나주엄 전통을 아직까지도 독일이나 화란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내가 그 유럽에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화란에서 공부할 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그 김나주엄 출신 애들이 나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걔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라틴어 헬라어를 줄줄이 깨고 오지요. 우리가 영어를 읽는 것보다도 더 유리하게 라틴어와 헬라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예, 그 다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그 그리스 서사시를 그 줄줄이 암송하고 암창하는 애들이라고. 아니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도 옛날에 서당 공부는 그런 거였다고. 아니 천장을 줄줄이 외웠잖아요. 사서상경을 그냥 암창하잖아. 그 암창 텍스트만 암창하는 게 아니고 사서상경에 대한 뭐까지 주석까지 다 암창하잖아요. 서당식 교육이란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20대 중반이 되면 위대한 유학적 사상가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체가 26살 때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니체를 일약 서구 사상사에 그저 위대한 이름을 새기게 하는 그 불후의 명작이 26살 때 쓰여졌어요. 그게 비극의 탄생입니다. 니체 약간 26살이었다. 칼빈이 기독교 강조를 27살 때 썼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27살 때 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이게. 칼 마크스는 자신의 몸에 경제철학 논거라는 이 그 유명한 그 책을 약간 26살 때 썼지요. 그런데 이게 들어보면 야 그놈도 진짜 머리가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김나주엄 교육을 보면 우리도 그죠? 고등학교 때 초중고 김나주엄 교육을 받은 그 김나주엄 8학년까지 하잖아요. 이 김나주엄 교육을 8년 동안 그렇게 받으면 우리도 20대 중반, 20대 후반 되면 그런 사상적인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도 왜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기대승이라는 그 조선 그 유교 논쟁사에 보면 기대승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단칠정 논쟁 붙었던 누가하고 사단칠정 논쟁 붙었어요? 조선 유교 모르시나? 응? 그 이황하고 사단칠정 논쟁 붙잖아요. 그죠? 기대승이라는 그 선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황 그때 당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정치가였어요. 기대승은 그때 약간 젊은 내가 알기로 20대 후반인가 그래. 그 시골에 있었던 무명의 선비라고. 그가 뭡니까? 이황한테 편지를 보고 내가 볼 때 너의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구라다 이거야.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야 하고 한번 쓰리 깠잖아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보세요. 이황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시골 선비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당대 가장 위대한 석가이고 위대한 정치관 이황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죠? 답장을 쓰면서 논쟁에 임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조선 유교사의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논쟁인 사단칠정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기대성 나이 아마 제가 알기로 20대 후반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김나주엄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다면 우리도 20대 중반 후반 되면 한 사상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유럽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10대 우리 뭘 하고 있었지? 응? 우리는 20대 뭘 하고 계셨어요? 수학의 정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석 까고 있었나? 아니 뭐하고 있었나? 국민교육 현장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김나주엄이 그런 곳이라. 근데 이 김나주엄 1873년 김나주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이었던 레이든 대학교 신학부로 진학하여
신학 공부를 바빙크는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자기 교단의 신학교인 깜펀 신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을 다니고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깜펀은 바빙크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교단 목사들이 그냥 신학교 교수를 겸하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당시 플리파이 신학교는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자기 아버지 친구들인 교단 목사들이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빙크가 1년을 공부해보니까 진짜 배울 게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초에 가고 싶었던 레이든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 당시에 기라성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들이 레이든 대학에 절비하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목회자 후보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교단에서 바빙크가 중진 목사의 아들인 바빙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득실되는 레이든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단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발칵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해서 형성된 이러한 교단의 중진 목사의 아들이 당대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들이 포진하고 있는 레이든 대학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교단에서는 큰 스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1874년 6월이었는데 교수회의가 소집되고 그 교수회의에서는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에게 아들 바빙크를 설득할 것을 교수들이 요청하고 좌우가 난리 뻐꾸기 났던 것입니다. 당시 신학교 교수였던 브룸멀 깜프는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사자굴에 쳐넣었소이다. 그는 그건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아들을 쳐넣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자우리에다가 당신의 아들 뭐야? 쳐넣었다고. 야 인간아, 너는 너의 아들을 화란 말은 그 우리나라 말처럼 그 친구거든 또 부른말 깜빡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은 그런 거 아니야. 야 인간아, 넌 네 아들 사자 우리에 쳐넣은 거야 이 자식아. 그렇게 그건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빙크의 아버지는 참 훌륭해요. 바빙크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는 자신의 친구였던 부른말 깜빡 교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나의 아들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꿈에도 부리던 레이든행을 결정합니다. 당시 레이든 대학에는 금세기의 위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콜톤, 아브라함 쿠에는 그리고 그저 코넬리스 틸러 같은 신학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레이든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신의 교단인 플리파 교회의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플리파 교회의 편협한 분파주의의 위험성을 직시하였고 이를 경계하여 비판했으며 교회의 보편성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친구 후루후론녀에게 보낸 1888년 12월 22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네가 나의 특강을 잘 받아보았으리라 믿네. 이 특강은 때때로 우리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분리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경향에 대항하여 하나의 유일한 처방책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게나. 우리 가운데 편협하고 속좁은 견해가 아주 많고 아주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견해가 경건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네. 교회 분파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에서 뭐로 여겨지고 있다고? 경건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빙크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되고 미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죠. 교회의 분열 앞에서 사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죠? 먼저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 분열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혜해야 될 사실은 지혜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자매와 이웃친구와 그죠? 성찰과 통일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빙크 이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매와 이웃친만이 있을 뿐이다. 교회 분열 앞에서는 사실은 정당성을 말하기 전에 자매와 이웃친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을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고 증명합니다.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을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고 증명합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기독교란 신앙 색깔의 다양성을 초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다양성 가운데 현존한다. 단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든 보편적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무리 순수하여도 기독교 진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집단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여기며 진리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파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그저 간담이 서늘한 분파적 영성에 대하여 바빙크는 간담이 서늘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단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여기며 진리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파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아브람 까이프의 교회의 다양성 이론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실제로 183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이탈한 자신이 속한 분리파 교회와 1886년 아브람 까이프가 주도했던 2차 분열, 국가교회로부터 1834년에 1차 분열, 업스케이팅 분열이 있었고 2차 분열이 1886년에 아브람 카이프가 주도한 분열이 있었는데 이 분열을 돌레안치라고 돌레안치 애통이라고 해요. 애통파. 이걸 일명 애통파라고 해요. 국가교회의 자유주의적 그 사상과 신학과 영성에 대하여 뭐한다고? 애통한다고. 돌레안치. 애통파. 1890년 이 애통파, 1886년 아브람 카이프가 주도했던 애통파 교회를 연합시키기를 원했는데 1892년에 두 교회의 연합이 성사되기까지 양교회 사이에서 신학적 입장을 조율하고 하나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신학적 노력을 그는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파 소속의 깜펜 신학교와 애통파 소속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까지 통합시키기 위하여 진력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빙크가 두 학교를 통합하기 위하여 그 깜펜 신학교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 이 두 학교를 통합하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는 자신의 교단인 분리파 교회를 신학적인 고립주의와 분파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학교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바빙크는 크라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두 학교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속 정치는 대부분 더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 정치는 언제나 더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말을 세속 정치는 간혹 더러운 측면이 있으나 교회 정치는 뭐예요? 언제나 더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죠? 촌철살인의 유명한 말을 바빙크가 남기죠. 세속 정치의 더러움과 교회 정치의 항구적 더러움. 바빙크는 두 파를 연합시키려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입장이 다른 두 파를 연합시키려고 하다 보면 양파의 협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 중재자가 어려운 까닭은요 A와 B가 대립할 때 중간에서 대립하는 A가 B를 A와 B를 중재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A로부터 B로부터 어떻게 돼? 협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에요. 그죠? 입장을 분명히 해라. 너는 누구의 편이냐? 어?
돼짐승이냐 날짐승이냐? 어? 왜 돼짐승한테 가서는 돼짐승 쳐가고 날짐승한테 가서는 날짐승 쳐가느냐? 어? 이 박쥐 같은 놈아.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반복하는 입장에 따른 두 팔 연합시키려고 하다 보면 양파의 협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하고 연합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항상 이런 측면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양쪽의 비난을 그죠 공적이 되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따지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도 사실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갈등하고 반목하는 두 그룹을 중재시키고 화해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끼어서 양쪽에 협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연합하고 합동하고 통합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해외에서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유럽에 10년 넘게 목회를 했다고요. 사실은 그 날 보고 저는 누가 야 신학하고 목회는 다르다. 네가 뭐 신학자가 뭐 이론만 가지고 뭐 그 건드리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그건 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 나 저는 한국에서 신학자 노릇 하기 전에 그 유럽에서요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목회를 해봐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대립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어떤 그 유두리들이 있어요. 다 유두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 좀 그래도 상대방 입장을 좀 고려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근데 해외는요 좀 다른 어떤 국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외국에서 70년대 그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스위스로 이민 온 분들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라고. 여러분 개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70년대 그분들만 못 먹고 못 살았던 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들이 다 못 먹고 못 살았잖아. 그런데 야 조국 산천에서 못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조국 산천을 등지고 물 쓸고 낯설고 말 못하는 곳에서 거기 가가지고 부닥치면서 자기의 터전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그 보통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독일어 한마디 못하고 와가지고 그 부와 엄청난 부와 재산을 일궈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이면 10개의 모호의 진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거야. 왜? 나 자기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모이면 각기 다른 10개의 모호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의견이 대립하는 순간부터 야 이거 심각한 갈등과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담임 목사가 그걸 중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잘못하다가 죽는다니까. 죽는다는 게 잘못하다가 모가지가 달아나는 자 그런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연합하고 합동하고 통합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빙크의 경우도 분리파 교회와 애통파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노심초사했고 결국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교회의 연합 논의는 1888년 8월에 시작되었고 약 4년 뒤인 1892년 6월에 하나의 총회를 구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두 교회의 연합 합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깜펀신학교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한 학교로 만들려고 했던 바빙크의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빙크는 엄청난 내면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빙크가 한 말이 상기의 말입니다. 세속 정치는 대충 두려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정치는 언제나 두려운 측면을 가진다. 그런 말을 남겼던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여러 교단의 종회를 보면 교단 정치가 참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는 한국 와서 교단 정치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단 정치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시면 제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빙크를 통해서 보는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파 교의학 안에 교회 일치의 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개혁파 교의학은 개혁파적이면서도 공교회적이라는 거야. 그죠? 교회 일치적,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해간 신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빙크는 칼빈과 개혁파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개혁파 교리만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나 공교회의 스승들인 그죠 고대의 동서방 교부들의 사상에 그죠 근거를 가지고 개혁파의 교리가 그 교부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논증하려고 한다고.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이 위대한 것은 이 교리학은 개혁파적이면서 뭐라고요? 공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공교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학은 정말로 표준적인 훌륭한 교과서가 될 뿐만 아니라 혹 개혁파의 그저 교단 소속이 아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그저 너무나 많은 풍성한 지혜와 신학적 지식을 말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이 단지 개혁파적이라고만 한다면 그 위대성이 반감될 거예요. 그죠? 왜 단지 개혁파적이라는 것은 그냥 교파의 신학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책은 개혁파적이면서 뭐라고? 보편성을 추구해가는 공교회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바빙크의 개혁파 교회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라고? 교회의 일체를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에게 통찰되는 개혁신학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파 교의학의 특징은 뭐라고? 첫 번째 특징은 성경적이다. 끊임없이 뭘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 두 번째 뭐야? 역사적이다. 철두철미하게 교부들을 인용하고 개혁파의 시조들과 공교회의 신경들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들을 인용하면서 신학을 정리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써서 공정하게 그죠 신학사와 철학사의 문제들을 논구하면서 신학을 개진해 나간다.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는 뭐라고? 이론과 실천의 그리고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 그렇죠.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통합,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렇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특징이 바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을 관통하고 있는 그죠 아주 독보적이고 위대한 특징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기의 다섯 가지 특징을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이 함의하고 있는 역사적 개혁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바빙크의 어깨에 서서 발전적으로 개혁신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빙크의 어깨에 서서 여러분 어깨 위에 선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아, 여기 거인이 있어. 난장이라고 할지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거인보다 뭐 할 수 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빙크의 어깨 위에 서서 개혁신학을 개성한다는 것은 첫째 성경적이고 둘째 역사적이고 세 번째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통한 엄정한 학문성을 추구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종합을 통하여 현실의 교회와 시대의 문제에 답변하며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체를 추구하는 공교회적인 신학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빙크의 어깨에 위해 서서 더욱더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그죠? 살아있는 신학, 살리는 신학,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신학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빙크의 개혁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되는 다섯 가지 특징이요. 또한 바빙크의 개혁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학적 특징이요.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네, 말씀하세요. 합신 출신 목사인데요. 아, 합신이세요? 예, 저 같은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학자라면 헤르만 바빙크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통 헤르만 바빙크를 인용할 때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이건 맞는데 네. 그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해당 다른 글을 분파주의적인 논내로 인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빈크의 신학은 정말 위대해 그런 보편성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네. 다른 전통은 안 그렇다는 듯이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다빈크의 보편적인 신학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네. 내지는 그 사람이 보편성을 추구했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보편성이었는지 네. 어떤 식으로 보편성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얼른 받은 인상은 객파적이라는 분파적인 용례로 인용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교회의 보편성을 아링크가 어떤 식으로 교회 신학 가운데서 좀 정리했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했다는 것은 어떤 개혁파의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개진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개진하고 설명할 때 그냥 칼빈의 교리를 설명하면 칼빈을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칼빈의 그 교리가 갖는 공교회적 뿌리를 먼저 논거하지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 교대 동서방의 교부들의 가르침의 근거 위에서 칼빈의 그 가르침이 그 교부들의 사상으로부터 왔음을 논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진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칼빈의 개혁파의 주장이 아니라 공교회의 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리라는 사실을 그죠? 다빈크는 해박한 신학사적, 교구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죠? 칼빈의 그 신학사상이 단지 개혁파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초대교회적이고 공교회적이라는 사실을 그죠? 다빈크는 논쟁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보편성을 네. 추구하는 다빈크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네. 뭐 아까 바르트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단순히 터부시를 해야 될 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건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개혁파 신학자분들은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바빈크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것을 자기 사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빈크를 비판적으로 예, 예. 논평하는 바빈크가 아니라 바르트를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 이제 사실은 그 바빈크와 바르트를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저한테 그 바르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그 공사석에서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바르트를 비판적으로 그 리딩 읽는 입장이에요. 비판적으로 읽는 입장인데 그러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도를 하면 매도식으로 읽는 것은 곤란하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읽어서 그죠? 선별적 비평의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그건 바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빈크와 슐라이르마하를 리츠를 그죠? 당대의 신학자들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빈크식의 독법이다. 바빈크식의 그죠? 그 독법, 읽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빈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의 당대의 신학들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읽었습니다. 그게 비하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단호하죠 비판이 상당히 단호하고 굉장히 뭡니까 그 독일말 엔트베드 오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갖고 일도 양단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비판을 수행을 하는 것이 카이퍼의 어떤 그 비판의 태도라면 자신의 당대의 신학에 대한 바비크는 상당히 온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저의 입장은 어떤 식이냐?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카이퍼 쪽에서 보면 좀 바빈크적이고 바빈크의 쪽에서 보면 좀 카이퍼적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좀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뭐 이 강의 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이 지금 주제는 바빈크의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면 논지를 이탈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성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빈크의 슈라이르마 비판이나 리츠 비판 같은 걸 보면 상당히 공정하다. 그리고 그죠? 리츠나 슈라이르마의 장점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지적할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해명하고 논쟁한다. 그게 이제 바빙크가 고대로부터 자신의 당대 이르기까지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선별적 비평의 방법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서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얻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우리도 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역사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선별적 비평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에 출발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그저 성경적으로 비평하여 그저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통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교회의 지향, 지향해 나가는 신학을 하는 것이 바빙크의 기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바빙크적인 개혁파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